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김땡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파시 청취자이자 공포노동자인 김땡나입니다. 저번 사연이 너무 약했나 싶어서. 그렇죠. 문현 씨 사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 사람 얘기 중에 뭐 있나를 떠올려 보니 두 달쯤 전인가에 어머니가 겪으신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듣고 아 이거 사연감이다 했는데 게을러서 잊고 있었네요. 어머니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무슨 부인회, 어느 숙녀회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게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나 보죠. 그럼 신숙녀회 그런 거 그거예요. 숙녀회. 뭐 그런 모임들을 많이 들어가시고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도 자주자주 바뀌는 편인데요. 그때도 꽃꽂이 클래스를 들어가 친해진 아주머니들이 서울에 가서 꽃 구경이나 하자고 자기들이 잘 아는 스팟이 있다고 해서 그러기로 하시고 그 후에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이나 만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땡나 씨는 서울에 계신가 봐요? 네. 그중에 두 명은 서로 친한 상태에서 들어온 상황이고 어머니를 포함한 두 명, 총 네 명이서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느 모임에서처럼 어머니는 그럼 운전은 누가 할까?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주머니들은 자기들은 운전할 줄 모르고 어머니만 시키기 미안하니까 버스로 가자고 시간도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편해서 좋지 않냐고 자기들은 서울 갈 때 버스로 자주 간다고 우리 단골이니까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무섭네요 벌써 한사코 거절해서 다 같이 버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가기로 한 당일 원래 친했던 두 명과 어머니를 뺀 그 나머지 한 명이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래 푹 쉬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반면 그 두 분은 안 가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고 다소 심각하게 반응하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버스를 탄 순간 그 안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세 명 더 탔네 하고 말하더니 어머니 일행 중 한 분을 보고 어머 땡땡이 엄마 오늘도 가?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꽃놀이 치고는 자주 갈 이유는 없는데요. 네. 꽃놀이 치고는 꼭 가야 될 이유도 없죠. 네, 그렇죠. 꽃놀이라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꽃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지 왜 따로 가지? 싶었고 버스 안이 대부분 5, 60대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어서 이거 관광버스가 아니라 그 불륜버스 같은 건가? 하고 순간 긴장했는데 불륜버스라는 것도 있나 봐요. 불륜여행자 이렇게 써있고 옆에 아니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불륜버스? 몰라요. 아니 그 불륜버스 같은 건가? 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모르는 어떤 문화인가 봐요. 네. 뒷자리에 고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학생 셋이 지랄거리고 있어서 아 그냥 우연인가 보다 5, 60대만 있는 게 네. 하고 긴장을 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휴게소 한번 들른 것을 제외하면 크게 막히는 일 없이 달리고 달려서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대충 강북 쪽이라고 했고 한강에 가까이 갈수록 많이 막히고 3시간쯤 수다를 떠니까 기운도 빠져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머니는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꽃 구경을 하는데 왜 서울로 가지? 어우, 그러네요. 꽃하면 서울! 수원도 아니고. 아, 충격적인 수원은 꽃이 좋은, 수원이 또 스팟이 있나 보죠? 화성 주변이 이쁜가 봐요. 네. 네. 우리가 이런 데를 찾아가야 합니다. 네. 아, 꽃이 얼마나 이쁜가? 네. 용인 땡버랜드도 아니고 서울? 강북?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토템처럼 뒷자리에 학생들을 보았고 그때마다 학생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막혀? 하고 묻는 어머니에게 두 아주머니는 원래 서울엔 차가 많아. 미세먼지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게 좋지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 버스는 광화문을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든 중 노년층들을 보고 어머니는 생각하셨답니다. 아니 저걸 아직도 해.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사람이 있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가 멈추더니 아 아까 인원수를 세던 그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에 큰 뭉치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 문장 되게 멋있네요. 작은 태극기에 큰 뭉치. 부러뜨릴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버스는 광화문을 지나는 버스가 아니라 광화문에 온 태극기 부대의 버스였던 것입니다. 네. 태극기를 일사불란하게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크게 당황했고 난 이런 건 못해 싫어 생각하시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당황한 듯한 서너 명 정도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버스를 먼저 떠나려고 하는 순간 아까 그 토템 학생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내릴 땐 내리더라도 딸 같은 애들을 이 마귀 소굴에 두고 내릴 수는 없지 하는 생각에 맨 뒷자리를 다시 쳐다보니 그 토템들은 가방 안에서 익숙하게 플래카드를 꺼내더랍니다.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작은 카드는 매우 붉은색이었고 마그네를 복원하라 같은 말들이 써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연실색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바로 저에게 데리러 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 엄마 또 뭐 두고 갔어? 하고 물어보니 엄마 그런 거 아니다. 일단 빨리 광화문으로 와. 라고 답하셨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운전해서 나가며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소 정치적 성향을 아는 저는 왜 엄마 박정희 좋아하잖아. 하다가 그것과는 다르다. 며 등짝을 세게 후드려 맞았고 되게 그 번역체죠? 요즘 유행하는 아 구테레즈체 네. 그것과는 다르다 형제 네. 그 후로 어머니는 그 꽃꽂이 클래스도 그만두셨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자의로 가거나 일당 받고 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짧을 줄 알았는데 쓰고 나니 기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김땡나씨 고맙습니다. 이게 내용이 태극기 부대가 아니면요. 네. 전형적인 좀비물이에요. 혹은 공포 영화. 네. 나 빼고 다. 혹은 그 영화 뭐죠? Get Out. 네. 그런 느낌의 이야기였어요.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디자인이 돼 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예. 그 왜냐하면은 예, 학생들이 큰 역할을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의 어떤 희망. 토템 노릇을 해서 광화문까지 무사히 오게 만드는 역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을 그 만나서 이런 분들 친하게 지내면 마음을 생각보다 되게 쉽게 연다는 건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막 밀착 취재하는 건 탐사보도 기다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직접 모집 공고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 말고 지역이나 이런 데에 어떤 이런 모임에서 모임 비용 충당해보자 하면서 회장님이 설득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모임 비용 충당해보자라고 회장님이 생각하신 다음에 데리고 와서 설득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러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과는 다른 모임 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머니 같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까지도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그것과는 다르지?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 척하다가 다시 결국 광화문으로 명문이 네. 몇 개 나왔어요. 작은 태극기의 큰 뭉치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내주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는 꼭 이런 하소연도 붙여주시죠. 예. 네. 컬트쇼에도 보내보고, 비보에도 보내봤지만,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받아요. 저희한테는 보내주세요. 김대나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